2017년 세계는 새로운 계획과 포부를 안고 힘차게 출발했다. 수년간 지속된 글로벌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 경제와 산업은 신성장 동력으로 4차 산업혁명에 주목했다. 전통 제조업의 스마트 혁신을 더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독일. Weil wir der Meinung sind, dass durch diese drei Dinge wiederum eine neue industrielle Revolution angestoßen wird. 첨단 기술로 무장한 신산업으로 미래를 바꿔가는 미국. And it's an incredibly exciting time because if I look at the second half of this journey, that's where the magic happens. 선진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미래의 기술, 더불어 기계와 인간이란 화두의 중심이 4차 산업혁명인 것이다. 그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사막. 그러나 한국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제 걸음마를 뗐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했던 빠른 추격자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4차 산업혁명은 훨씬 크고 어려운 도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저성장의 터널에 갇힌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될 것인가. 인류에게 새로운 미래를 선사할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기회와 위기란 양면의 날 위에 인류 생존이 달려있다. 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열린 한 대담의 현장.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경제학자,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경제 포럼의 클라우스 슈바 회장을 초청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진 자리였다. 인류가 맞닥뜨린 4차 산업혁명을 다룬 대담인 만큼 취재진의 열기도 뜨거웠다. Industries of social industrial revolution will disappear. 대담회는 4차 산업혁명 이후 도래할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을 시작으로 정부, 기업,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준비 등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클라우스 슈바 회장의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의 창시자 클라우스 슈바 회장. 그는 지난해 1월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최초로 언급하며 세계적인 파도를 제시했다. 40여 년간 세계 경제 포럼을 이끌어온 클라우스 슈바 회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일했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 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진단했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even increase the inequality which we have because there's a built-in development which means that those who are entrepreneurs, who have talents, who push innovation will gain from the revolution. 기술이 융합되고 모든 것이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은 세계 경제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변화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비전을 준비하는 일은 중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빛나는 발전을 해왔던 그 전통 산업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조업들에 대해서 어떤 그 허들을 넘어서 어떤 혁신을 해야만 우리도 선진국처럼 또 선진국에 다가가는 그런 그 4차 산업혁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그 통찰력과 해안을 좀 듣고 싶었어요. 수십억 인구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기술, 사회, 경제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시작됐고 그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도 이미 시작됐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간파하고 국가 차원에서 혁신활동을 주도한 나라는 바로 독일이다. 사실 독일은 부족한 에너지 자원, 고령화 문제와 기업들이 직면한 원가 상승, 품질 관리의 어려움 같은 약점이 존재했다. 그래서 독일은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따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2006년 10가지 핵심 과제를 설정해 추진했다. 그러다 2011년 제조업 생산체제의 혁신을 추구하는 인더스트리 4.0을 발표하며 독일의 강점인 제조와 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적인 계획을 세우게 된다.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에 박차를 가하게 된 건 4차 산업혁명 개념을 착안해 독일 정부에 제안하고 독일 산업계의 혁신을 일으킨 헤닝 카거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헤닝 카거만은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에서 7년간 회장을 지낸 뒤 2009년부터 독일 공학 아카데미에서 산업 분야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헤닝 카거만은 고비용 국가인 독일이 자국 내의 생산 거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더스트리 4.0을 단행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한다. Und dann kamen wir auf die Idee zu sagen, was hat sich denn in den letzten Jahren getan? Und es hat sich viel getan, nicht nur im Bereich der Informationstechnologie, auch im Bereich der Sensorik. Das heißt, wir haben heute sehr, sehr billige Sensoren, die eine riesige Menge von Daten quasi umsonst sammeln können mit wenig Energie. Damit kann man sein Umfeld gut wahrnehmen. Wir haben enorme Fortschritte in der Robotik gehabt, von Robotern. 독일 인더스트리 4.0은 특히 미래지향적 스마트 팩토리에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스마트 팩토리인 암베르크의 한 공장. 이 기업은 제주의 IT 시스템을 결합했다. 제조 공정 각 단계마다 제품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수 있어 제품 100만 개당 불량품이 11개에 불과한 똑똑한 공장이 됐다. 지난 25년여에 걸쳐 인력과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생산성은 무려 8배나 증가했다. 또 주문을 받은 직후부터 공장 출하까지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고 천여 개의 다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Main topics. The first topic is the seamless integration of data on IT level, on the so-called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level, from the first idea, the design of the product, through the production down to the service. On the other hand, we have highly communicative machines on the shop floor. And then the data have to be exchanged between the IT level and the shop floor level. And this is what we call the vertical integration. So the horizontal and the vertical integration, the communication, the identification, these makes the difference between a highly automated level of a factory and a digital enterprise. 인류의 역사를 바꾼 혁명은 새로운 에너지의 등장과 생산 수단의 변화에서 비롯됐다. 전기 기관의 발명으로 기계화를 이룬 1차 산업 혁명. 그리고 전기에 의한 대량 생산이 구축된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컴퓨터와 자동화의 3차 산업혁명에 이어 이제 기술과 기술이 융합되면서 실제와 가상 공간이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게 됐다. 공장과 제품, 산업이 스마트화해지면서 인류의 삶 자체에 대한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미국도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세계 제조업 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그 비중이 18%까지 하락하고 만다. 또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았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미국 정부는 다양한 제조업 부활 청사진을 마련해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 부흥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게 된다.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조업 증강법을 마련해 미국 제조 기업들이 해외에서 국내로 생산 기지를 옮기도록 유도한 것이다. I'm pleased to announce America's newest high-tech manufacturing hub, which is going to be focused on the next generation of power electronics, is going to be based right here in Raleigh, North Carolina.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지원했고, 이는 미국 제조업체 니쇼어링이란 결실로 이어졌다. 제조업의 부활과 함께 이미 2010년 이후 5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 일단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때 미국의 실업률이 10% 되었죠. 뭐 지금은 4%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가? 바로 1년의 산업혁신 정책을 이끌어온 결과고, 그것이 미국의 4차 산업혁명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결실은 끊임없는 미래에 대한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 R&D 투자의 38.6%를 차지하며 1위를 지키고 있다. 기술 혁신은 미국의 크고 작은 기업에서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 플라스틱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이 기업에선 2년 전 플라스틱 제품 생산 공정에 특별한 직원을 채용했다. This is Baxter. One of them. There's actually three others in the building. 이 로봇 직원의 이름은 박스터. 박스터는 어디를 보고 있는지 표시되는 눈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할지 인지하고 있다. 45년 동안 운영되어 온 이 기업은 공장 내 22대의 기계를 통해 다양한 모양의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40명의 직원들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독특한 점은 사람과 함께 로봇 직원을 배치한 것이다. Baxter putting on a fixture, and then there's three cameras that are looking to inspect the part to make sure it's 100% good. Zero defects are allowed. Zero. And they mean zero. 박스터는 이곳에서 완성품을 담거나 포장하는 업무에 투입되어 주 5일 이상 하루 24시간씩 일하고 있다. 박스터는 사람이 직접 가르칠 수 있고 가르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이다. 일반 로봇과 달리 유연한 지능을 가졌기 때문에 프로그래밍도 10분 안에 손쉽게 가능하다. 박스터는 2012년 로드니 브룩스 박사가 개발한 지능형 협업 로봇이다. 박스터는 생산성 향상과 기술 혁신을 원하는 기업에 배치되어 생산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익혀 일하고 있다. 헬로, we're on TV again. This is another Baxter. This is our second, and there's another one right over here. So this Baxter is packaging medicine cups. So we make about 25 million of these cups a year. 이곳에 도입된 박스터 로봇은 총 3대. 이 플라스틱 컵 포장 라인에서 근무한 박스터는 2년 동안 8천 시간 이상 일을 처리했다. 혼자서 다섯 사람의 몫을 해내는데 한 대 가격은 2,600만 원으로 1년이면 원금을 회수하고 이윤을 창출한다. 원가와 인건비 상승의 문제, 그리고 중국이나 베트남, 멕시코와 같은 저비용 국가의 추격으로 기업 운영이 어려운 시기에 박스터의 도입은 생산성 향상을 이뤄낸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래서 we purchased the robots because normally it used to take one person for two machines, now one person for four molding machines.
So in other words, one person can watch all four of these molding machines by themselves. So it helps out with our productivity. And you have your package ready to go. Baxter는 초음파 장치로 주변 사람들을 인식해 사람과 부딪히면 스스로 멈추는 지능형 로봇이다. 사람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이다. 박스터가 단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더 복잡한 작업과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The 이 중소기업에서는 박스터를 추가로 도입해 어떤 일에 어떻게 적용할지 연구를 해왔다. 박스터가 본래 제조 공정 능률화와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작업자와 나란히 배치해 소통을 하며 작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부분 로봇 장비가 특정 업무 현장이나 분리된 공간에서 관리되는 것과는 반대되는 상황. 그만큼 박스터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이다. I think the world is changing at such a pace that every company needs to stay up with if they want to survive, even the next 5 years. There's a company in India, there's a company in Pakistan, there'll be a company in Africa or South America that can easily do the same thing that we're doing, and possibly do it at less. So there's always that search that large companies has for the lowest cost provider for the best value. So if we want to stay in business, we have to compete like that. Mm-hmm.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한 지 올해로 7년. 그동안 독일 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기업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1922년에 설립된 이 기업은 전통적인 기계 설비를 제작하는 회사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기업은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설비를 제공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스마트 팩토리를 다른 기업체에 구축해주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공장 전체 시설을 스마트 팩토리화하는 것에 비용 부담을 느끼는 고객사에 제품을 생산한 뒤 포장하는 짧은 라인의 스마트 설비를 도입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정과 공정 간의 연결고리가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진화시킨 것이다. Unsere Kunden sind in der Regel multinationale Konzerne. Und auch wenn heute noch nicht viele Produktionsumgebungen in einer Smart Factory tatsächlich dargestellt werden, so denkt man doch darüber nach, in 2, 3, in 5 Jahren Produktionsumgebungen zu haben, die eben diese Smart Factory-Funktionen benötigen. 일반적인 공장은 사실 100% 자동화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 이 기업이 제공하는 포장 설비 스마트 팩토리는 대부분 기계 장비가 일을 하고 사람은 단지 중간중간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기계가 하기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수준으로 설계가 된다. 또한 고객사 규모나 요구사항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포장 설비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있다. In diese Anlagen bauen wir auf Kundenwunsch MES-Systeme ein,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s, um auch Produktionsabläufe zu planen, um Audit Trails durchzuführen, um Produkte zu überwachen, zu planen und zu steuern. 스마트 팩토리가 구축되면 유연한 생산이 가능해지는 것과 동시에 설비 점검, 고장 발생, 부품 교체 등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가 가능하다. 바로 이런 효율적인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in Beispiel ist, im T-CAM meldet sich die Maschine automatisch, ein Condition Monitoring, ein automatisiertes Condition Monitoring, schickt eine E-Mail an den Wartungsmann, Wartungsmanager. Da steht drauf, dass
In diesem Fall ist ein Pneumatikzylinder am Lebenszyklusende und er muss ausgetauscht werden. Der Zylinder hier wird über das iPad erweitert. Mit einem Klick drauf kann ich noch weitere Informationen anzeigen lassen. Das ist der Zylinder, der am Lebenszyklusende ist. Es sieht, es hat nur noch 9% Verfügbarkeit. Der ist kurz vor Lebenszyklusende, aber es wurde einen Ersatz geplant. Jepum의 생산부터 포장, 그리고 이후의 물류 과정까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으니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이렇다 보니 포장 설비 산업에 대한 발전도 더불어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 회사에서 스마트 팩토리 공정으로 개발한 데모 생산 라인이다. 현재 독일에서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의 성공을 위해 스마트 팩토리의 고도화 자동화에 깊숙이 참여하는 굵직한 기업들이 여러 존재한다. 센서, 부품 설계, 공정의 표준화 분야에서 최고 실력을 가진 기업들이 함께 노력을 기울인 이유는 정부와 기업이 힘을 더해 독일 제조업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다. Mal von den Zahlen her ist es so, dass wir in Deutschland definitiv eine sehr gute Dynamik haben, dass immer mehr Unternehmen sich damit beschäftigen. Wir hatten vor 2-3 Jahren waren es mehr so ein knappes Drittel, ein Drittel der Unternehmen, der mittelständischen Unternehmen, die sich konkret mit Industrie 4.0 auseinandergesetzt haben. Heute sind wir bei gut 50%, die sich schon aktiv damit auseinandersetzen. Das ist sehr schön, das ist eine sehr gute Dynamik. Umgekehrt ist natürlich, 50% tun es noch nicht. Und die, da sind wir weiter dann sehr intensiv dran, auch da sicherzustellen, dass die sich damit beschäftigen. 독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인 만큼 한국에서도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나선 기업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발표하며 2020년까지 스마트 공장 만 개 확산을 핵심 과제로 삼은 상황. 청주에 위치한 이 기업은 최고 수준의 자동화 기술이 총망라된 스마트 공장 솔루션을 구축하며 제조업 혁신 분야를 이끌고 있다. 2011년부터 약 4년에 걸쳐 2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정보통신 기술과 자동화 기술을 접목했다. 자동화 라인에 저희 회사에서 생산한 PLC를 적용해서 확보한 빅데이터를 효율적 공정 운영, 공정 개선 활동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의 주력 생산 제품은 저압 차단기와 캡팩이다. 연간 2,600만 대의 산업용 차단기를 생산한 공장이다. 공장 자동화에는 제조 현장의 기계를 제어하고 생산 효율 최적화를 구현한 전자장치가 매우 중요한데 이 기업은 이 장치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적용시켰다. 또 자가진단 기능으로 이상 처리 신호를 감지하고 진행 상황과 내부 상태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여기는 이제 PLC라는 건데요. 이 PLC는 이 공장 자동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PLC를 통해서 이 설비가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자동으로 그 설비를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동작을 하고 있고요. 이 PLC를 통해서 저희가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데 그 스마트 공장에 이 PLC를 통해서 각종 정보들이 수집이 되고 그 정보를 상위 PC로 전송하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기기입니다. 이는 제품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공정 과정의 빅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추후의 분석을 통한 시스템 재정비나 발전의 활용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부품 공급부터 조립, 시험, 포장 등 전 라인에는 어떤 세부 시스템이 적용됐을까? 2014년에 독일 하노버 박람회에서 인더스트리 4.0이 발표되었고요. 저희는 그 트렌드에 맞춰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학습을 진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동화 공정에
그 로봇 그리고 머신 비전 무인 운반차를 적용했고요. 그 MES, ERP, PLM, CMS 이 생산 라인까지 상호 연계된 ICT 기반의 자동화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처럼 번쩍이는 조명빛을 터뜨려 작업하는 로봇이 보인다. 완제품에 조명을 비춰 품질을 검사하는 것으로 작업자가 육안으로 검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로봇 자동화를 통해 최소화시킨 것이다. 검사가 끝난 제품은 무인 운반차에 담겨 옮겨진다. 바닥의 선을 따라 무인 운반차가 이동한다. 포장 라인에서는 로봇이 품목별로 다른 상자에 일정한 간격으로 제품을 넣어 포장하고 생산품 정보를 상자에 자동 부착까지 한다. 기존에 이 라인에서 생산하던 38개 품목을 하루 생산량이 7,500개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2만 개까지 확대하는 등 생산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또한 그 에너지의 사용량은 60% 이상 절감이 되었고 불량률 또한 그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 수준인 27ppm 정도 감소되는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스마트 공장에서는 수요 예측 시스템을 가동해 주문부터 생산 계획, 자재 발주까지 자동으로 생산 관리하는 유연 생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수요 예측 시스템은 생산 라인에 적용되어 조립, 검사, 포장 등 전 공정의 자동화를 구현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작업자 수도 절반으로 줄어 신규 사업 라인으로 재배치하는 등 경영 효율성에도 크게 기여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품 역량, 서비스 역량, 제조 역량을 그 4차 산업혁명이 제공하는 촉진 요인으로 융합을 해서 결국은 어떻게 더 디지털화하고 어떻게 더 지능화하거나 스마트화하며 또 어떻게 더 연결화할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굴뚝산업 철강.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철강산업은 중국 시장의 공급 과잉, 조선과 건설산업의 수주 절벽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철강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우리 기업의 생존 전략이 시도되고 있다. 산업 전반에 불어닥친 4차 산업혁명의 정보기술 융합 속에서 스마트 제철소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제철소의 후판 공장에서는 연간 250만 톤의 제품을 생산하며 전 과정이 자동화되어 통제실에서 관리된다. 이 자동화를 넘어서기 위해 2015년 후판 공장에 사물 인터넷 장치를 부착 데이터를 수집 분석했다. 결함 원인을 찾고 최적 생산과 품질을 예측하며 원가 절감과 설비 수명 연장에 쾌거를 얻었다. 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스마트 팩토리는 후판 공장을 모델 플랜트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만여 개 이상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수집하는 플랫폼 구축과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장의 운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2단계 과제, 그리고 AI 기술과 좀 더 고도화된 자동화를 기반으로 한 3단계 과제를 2017년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제철소의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과거 물리적인 펜스를 설치하거나 안전 교육 등으로 작업자 스스로 안전 판단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 밴드를 연동시킨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작업자의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판단하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했다. 생산부터 설비장애 감소, 작업자의 안전까지 스스로 판단하고 분석해 제어하는 지능형 공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 현장에 구축된 웨어러블 기반의 안전감시 시스템은 BLE
통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로 에너지라고 일컬어지는 BLE 기술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센서들, 무선 센서들을 활용해서 운전자들에게 미리 사전에 위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장 현장에 위험 상황이 발생한다면 경보와 함께 안내 메시지가 표시된다. 3월 인터넷 센서를 통해 공장 내 일산화탄소 농도까지 감지할 수 있어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위험에 노출되는 일은 없다. 스마트폰으로 먼저 주변 환경 데이터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한 공장이 있어 든든하다. 이곳의 제철 스마트 팩토리는 2017년 완성을 앞두고 있으며 설비 및 조, 품질, 안전, 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사전 계획된 정비와 수리는 설비 이상을 사전에 감지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수요와 품질, 설비 상황 변화에 따른 실시간 최적 생산을 진행한다. 또한 위험 상황을 자동 판단하고 안전 경보를 발생하며 에너지 수급 최적화로 원가 절감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은 누가 뭐래도 세계 4위의 제조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조업을 버리고 뭐 새로운 걸 하자, 이거는 좋은 전략이 아닌 거죠. 우리 제조업을 탈바꿈해서 스마트 팩토리 정책과 PSS 정책을 통해서 우리 제조업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 팩토리와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 PSS 이 두 가지가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의 제1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과 장비 개발에 적극 나서는 것은 기업뿐만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 독일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기술 연구에 연구소와 대학이 나서고 있다. 특히 응용 기술의 메카 프라운호퍼가 주도적으로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프라운호퍼는 독일 전역에 67개의 연구소를 두고 있는 유럽 최대의 응용과학기술연구기관이다. Insgesamt hatte die Fraunhofer Gesellschaft die Mission, Technologien, die in der Universität erarbeitet werden, also Grundlagen, Forschungsergebnisse, in die Praxis zu transferieren, also in die Industrie zu bringen. Zum Beispiel in der Produktion direkt, dass man neue Prozesse entwickelt und Verfahren, die für Industrie 4.0 tauglich sind, dass man aber auch Informationstechnik entwickelt, sodass man Maschinen und Anlagen und Produktionsprozesse mit IT, immer mit Informationstechnik, immer stärker durchdringt. 칼슬로해에 위치한 프라운호퍼 IOSB. 이곳은 2010년에 설립됐으며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광학 이미지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특화된 연구소다. 이 연구소에서 볼 수 있는 미래의 스마트 팩토리 모델에서는 세계 각지의 공장들을 산업용 사물 인터넷 기술로 연결한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 연결된 공장들은 마치 하나의 공장처럼 각자의 생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고객의 주문을 맞춤형으로 생산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의 전자부품 연구원과 독일의 프라운호퍼가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이 두 기관은 산업용 사물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웹 기술을 제안했다. 이 기술은 지난해 9월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린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 정규 회의에서 높은 호환성의 스마트 공장 구현을 위한 표준 기술로 채택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세계 최초로 미국의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과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규격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술인 것이다. Smart Factory Web, there are four factories planned. Two are in Germany, in Karlsruhe and Lemgo, and our Korean partners, KT, will have factories in Pangyo and Ansan. 전자부품연구원은 2017년부터 운영할 한국과 독일의 데모 공장들을 신기술로 연결해 향후 여러 국가의 시범 공장들과도 상호 호환성을 갖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스마트 팩토리 웹 기술은 미국과 독일의 앞선 공장 자동화 운영 기술과 우리가 주도하는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 공장 표준 구현 모델인 만큼 미국과 독일의 스마트 공장들과도 상호 호환성이 매우 뛰어나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제조 라인에 새로운 장비를 연결하면 장비가 자동으로 인식돼 바로 작동할 수 있다. 스마트 팩토리의 최종 미래는 가변 재구성, 유연 생산, 그리고 뭐 지능형 기술들에 대한 채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지금 저희가 독일의 프라운호퍼 그리고 그 같이 공동 연구한 이 IIoT라고 하는 기술은 핵심이 되는 것은 그 마치 공장을 레고 블록과 같은 형태로 손쉽게 어떤 새로운 요구 사항과 새로운 장비 구성 같은 것들을 할 때 레고를 쉽게 조립해서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 그런 가변 재구성 환경을 지원하는 그런 공장입니다. 고객 주문에 따라 제조 라인을 변경해야 할 때 추가적인 시스템 통합과 엔지니어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떠올랐다. 이번에 그 IIC 표준에 쓴다대로 선정이 되었고 이걸 통해서 크게 앞으로 여러 멀티 팩토리 유럽에 있는 공장들 또 이번에 같이 만든 스마트 팩토리 웹 기술을 통해서 실제 연결을 하고 이 전체적인 연동을 하는 오토메이션 IC1714 스마트 팩토리 웹 기술은 다양한 산업체에 참여가 가능하다. 현재 국내외 주요 제조 장비 기업, IT 솔루션 기업들의 참여 의사가 쇄도하고 있다. 우리의 기술이 세계 스마트 공장 보급과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 팩토리 웹 기술을 통해서 서로 다른 공장이지만 마치 가상으로 하나의 공장처럼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생산량을 다른 공장에서 그대로 이어받아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 하드웨어 기술을 제공해 줄 수 있고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한 상황. 이 스마트 공장 시스템이 실제화가 되면 그만큼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이다. We have, of course, Cisco systems because we often see them nowadays. 최근 독일 프라운호퍼에서는 보안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공장에서 물건만 잘 만들면 됐지 보안이 왜 중요하냐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공장의 생산 과정이 디지털화되면서 디자인, 제조, 관리 데이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중요한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공장 운영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위협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Und hier geht es darum, das Zusammenspiel der verschiedenen Komponenten genauer zu betrachten, die heutzutage alle über moderne Netzwerktechnologie miteinander verbunden sind. So heute, wir können sehr genau gucken, was sind die Schwachstellen zum Beispiel in der Verbindung zwischen Motor und SPS, aber auch was sind die Schwachstellen zwischen den Steuerungseinheiten und der SPS und wie spielt das alles zusammen.
Wir können gezielt Angriffe auch ausführen und können dann auch Abwehrmaßnahmen dementsprechend testen. Das bedeutet, wie gut funktionieren Firewalls, wie gut verschiedene Sicherheitsmechanismen auch funktionieren. 이처럼 공장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들을 사전에 찾아내고 방지하는 것, 매우 중요한 연구 분야다. 스마트 팩토리 공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보안 공격이 일어나면 공장의 모터는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고 스마트 팩토리에서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보안이 뚫리면 공장 현장에서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안 솔루션의 실효성 검증은 매우 중요한 연구이며 스마트 팩토리의 보안을 강화해 통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Ja, das Thema IT-Sicherheit oder auch Cybersicherheit genannt ist elementar wichtig für die Akzeptanz von Industrie 4.0 in der Wirtschaft, bei kleinen und mittelständischen Unternehmen, aber auch bei den Großunternehmen. Ohne IT-Sicherheitslösungen, die sich aus den Schutzzielen eines Unternehmens ableiten, werden sich die Industrie 4.0-Technologien nicht durchsetzen und nicht umsetzen lassen. IT-Sicherheit wird eine Kernkompetenz für jeden sein, der sich mit Industrie 4.0-Technologien in der Zukunft auseinandersetzen wird. 스마트 팩토리는 제조 현장에서의 정보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발생하고 입력되는 모든 정보를 분석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 스마트화, 네트워크 연결화가 중요하다. 더불어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보안 기술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4차 산업혁명의 속도를 우리가 예측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속도는, 자동차의 속도는 다섯 가지 영역에서 결정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엔진이 튼튼해야 되겠죠. 자, 엔진만 튼튼해서 되느냐. 차체가 가벼워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했다 하더라도 타이어에 바람이 빵빵하게 차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개를 만족했다 하더라도 로드 컨디션이 엉망이다. 속도 안 납니다. 이 네 개를 만족했다 하더라도 시그널 체계가 물 흐르듯 연결이 안 된다. 속도 안 납니다. 이 다섯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도 다섯 가지 정도의 정책이 하모니를 잘 이루어야 된다. 네 가지가 1이고 하나가 0이면 안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한 제조업의 혁신. 이로 인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스스로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단계적으로 자동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자동화의 영역의 확대, 범위의 확대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광범위하게선 스마트 팩토리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팩토리를 단순한 공장이라고 보지 않는다면, 거기에 노동이라고 본다면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깊이. 과거에는 50%가 자동화됐다면 이제는 60%가 자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65%가 되는 것이 아니라 90%, 95%가 자동화되는 이 깊이의 부분에서도 대단히 깊숙하게 자동화가 되고 있는 것, 이 부분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자동화의 제2의 물결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과거와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외치고 있다. 신기술 R&D 투자, 제조업 전반의 스마트 팩토리 구현으로 각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이제 한국은 독일,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산업 환경이 급변한 격동의 시대에 한국은 생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한국 현실에 맞는 스마트한 제조업의 구현.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생산 방식의 혁명을 이뤄내는 것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turn on the light.